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지안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바로 텅잉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텅잉이란 혀를 사용한 기술로 악기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쓰셔야 될 기술 중 하나인데요. 혀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주거나 또 음절을 끊거나 음과 음 사이를 구분할 때 쓰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많이들 텅잉 위치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텅잉의 위치는 피스를 보았을 때 여기 앞이 아닌 여기 피스 앞이 아닌 리드의 밑부분 리드의 밑부분에서 제일 위쪽 부분을 터치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피스의 여기 이렇게 끝이 절대 아닌 리드 밑부분 이렇게 리드의 밑부분에서 여기 제일 끝에 부분 여기를 혀로 터치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위에 부분 여기를 누르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리드의 밑부분 여기 부분을 터치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리드의 끝부분 여기를 치는 혀 위치는 혀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혀에서 윗부분의 제일 끝 이 피스 모양을 혓바닥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혓바닥 앞이 아닌 혀 끝이 아닌 혀 윗부분에서 제일 끝부분 혀 위에 제일 끝부분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리드 밑에 부분의 제일 끝에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텅잉을 연습하실 때는 레가토 텅잉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많은 초보자 분들께서 혀가 닿았을 때 텅잉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반대로 텅잉은 혀가 떨어졌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가 리드에 닿는 것보다는 더 얼마나 섬세하게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텅잉을 부드럽게 잘 하기 위해서는 절대 혀가 리드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지 않아야 합니다. 혀가 아주 짧은 순간으로 리드를 터치한 다음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길게 혀가 리드에 붙어 있으면 소리가 막혀서 스타카토 텅잉처럼 소리가 콱 하고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레가토 텅잉을 연습하실 때는 혀가 절대 오래 머무르지 않게 섬세하게 빠르게 혀를 떼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스타카토 텅잉을 연습하실 때는 혀가 이렇게 리드에 오래 머무르면서 소리를 콕 잡아줘야 소리가 멈추면서 스타카토 표현이 되는데요. 초보자분들께서는 스타카토 텅잉보다는 레가토 텅잉을 먼저 연습하신 후에 텅잉이 조금 적응이 되시면 그때 스타카토 텅잉을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텅잉을 연습할 때는 호흡이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호흡이 계속 쭉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혀를 후두두두 이렇게 치셔야 내가 지금 올바른 텅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인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을 꼭 내불고 있는 상태에서 혀 끝을 움직여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면 바람을 쭉 먼저 뱉은 다음에 혀끝을 움직여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가토 텅잉은 소리가 끊기지 않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 혀로 깊게 누르지 않고 혀를 빠르게 떼주시면서 가볍게 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연습을 하셨을 때 절대 소리가 끊기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연습을 할 때 만약 소리가 이렇게 끊기시는 분들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소리가 끊기시는 분들은 분명 혀를 여기 오래 머물고 있거나 혀를 세게 잡거나 이렇게 혀가 리드에 붙어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리가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가토 텅잉을 연습하실 때는 소리가 절대 끊기지 않게 혀끝을 빠르게 섬세하게 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처음 텅잉을 연습하시는 분들께서는 박자를 아주 천천히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박자를 연습하시다 보면 텅잉이 꼬이거나 나중에 제대로 컨트롤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텅잉 연습하실 때는 무조건 천천히 느린 박자로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0템포의 박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템포 리듬에 맞춰서 텅잉을 한 번씩만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0템포에 맞춰서 한 박자씩 텅잉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들리신다 하시는 분은 이제 60템포 한 박자에 두 번씩 텅잉을 넣어 볼 건데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0템포 한 박자에 텅잉을 두 번 넣는 것도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그 다음은 세 번 넣어보시고 또 그 다음은 한 박자에 네 번, 그 다음은 한 박자에 다섯 번 이런 식으로 텅잉의 개수를 늘려가시면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60템포에 세 개 박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 박자가 익숙해지신 분들께서는 네 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텅잉을 조금씩 조금씩 빠르게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대 템포를 빠르게 올리지 마시고 충분한 연습을 하신 다음 조금씩 조금씩 템포를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텅잉 연습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요. 텅잉 연습하실 때 먼저 발음은 드드드드나 다다다다를 추천드리는데요. 발음 밑에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듯 하고 텅잉이 짧게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발음에는 절대 시옷 발음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드드드드 다다다다 부드러운 발음으로 연습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티긋 발음을 쓸 경우에는 티긋 자체가 조금 센 발음이기 때문에 텅잉 자체를 조금 세게 뱉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은 디귿 발음 드드드나 다다다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발음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아를 앙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바람을 내뱉으시면서 드드드드나 다다다다 발음으로 이렇게 치아 뒤쪽을 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텅잉은 혀를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냐가 관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악기가 없을 때도 치아를 이렇게 앙 담으신 상태에서 치아 뒤쪽 면을 혀끝으로 이렇게 쳐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텅잉 연습 방법을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연습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연주자 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